이 시각 세계입니다. 동성 간 결혼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논쟁이 뜨거운 이슈입니다. 독일이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한 23번째 나라가 됐습니다. 독일 의회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에 대한 투표가 한창입니다. 메르켈 총리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찬성 393표, 반대가 226표로 법안이 가결되자 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. 또 이와 함께 의회 앞에 모여든 동성애자들도 얼싸안고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. 이로써 독일 내 동성 부부들은 이성 부부와 법적으로 같은 대우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. 독일 언론은 소수자에 대한 법적 차별을 없앤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